오늘은 로이터차스에를 했다. 호피 곡궁으로 시작하면서 어떤 증강이 나오는지 보고 뭘 할지 정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증강이 왔다. 반짝반짝 무지개였다. 예견, 꾸러미, 뜻밖의 횡재가 나왔는데 아직 뭘 할지 정하지 못한 상황에선 돈이 짱이지 않을 수 없었다. 초반에 25골드나 먹어주니까 아주 맛있었다. 다 팔면 39원이 돼서 아쉬웠다. 40원이면 다 팔았을 텐데였다. 일단 대부분 상대들은 나보다 셀 것이었다. 3연패로 초밥에 들어가서 지팡이를 먹었다. 첫 초밥을 먹고 나니 50원 이자에 4싸움꾼을 맞췄다. 거기다 구인수도 하나 만들었다. 5렙을 찍었다. 베인이 나와서 동물특공대에 결투가를 맞췄다. 베인은 대상에게 육중한 화살을 날려 고정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나보다 약한 상대가 있었네였다. 나는 계속 째고만 있었는데였다. 크립전 연패가 깨진 것은 살짝 아쉬웠다. 베인, 립은 페어였다. 이번 판 동물특공대 맛보기 각이었다. 동물특공대는 챔피언을 처치해 명성을 얻는데 명성 점수당 6의 최대 체력을 얻었다. 그리고 추가 효과로 공격력과 주문력이 올라갔다. 브릿지 2성을 만들었다. 6렙을 찍고 어모대를 맞췄다. 가고이를 만들었다. 상대는 벌써 켈 3성이었다. 아주 가까스로 이기긴 했는데 지하 3개에겐 가장 좋은 상황인 것 같았다. 두 번째 증강이었다. 4코 동물특공대 미포 증강이 나왔다. 전투에 3회 참여할 때마다 20골드를 떨어뜨린다니 이번에도 돈을 얻을 수 있는 증강은 못 참지였다. 베인 2성을 만들었다. 5 동물특공대를 맞췄다. 공격력 주문력 35였다. 7렙을 찍고 다시 어모대를 맞춰 방어력을 올렸다. 탈론에게 면상궁을 쏴서 거의 다 죽였지만 황소부대인 탈론은 바로 죽지 않았다. 탈론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미포 대검을 먹었다. 중반 잘 큰 잭스는 언제나 부담이지 않을 수 없었다. 돈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다. 이러면 8렙 리롤로 베인 미포 3성을 노려봐도 충분했다. 약간 오랜만에 승리였다. 그래도 상대를 이기니까 기분은 좋았다. 베인 2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쇼진을 만들었다. 밤끝을 만들었다. 미포의 궁극기는 꽤나 강했다. 마지막도 무지개 증강이었다. 리롤이 하나 남아있긴 하지만 황금알은 못 참지였다. 빌치 대신 세주가 들어가고 제드를 넣어 결투가도 맞췄다. 여기도 나와 같은 황금알 상대였다. 그런데 1코라지만 삼성들이 너무 강했다. 리븐 2성을 만들었다. 리븐은 4초 동안 지속되는 보호막을 얻고 다음 3회의 공격에 추가 마법 피해를 입혔다. 황금알이라서 이겨야 좀 빨리 깰 수 있는데 황소부대 잭스는 너무해였다. 지팡이를 먹었다. 구인수를 만들었다. 자크 2성을 만들었다. 지금 약간 탱템이 모자르긴 하지만 베인과 미포 3성을 만든다면 충분히 상대들을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도장에서 무대 피바가 나온 제들을 바로 녹일 수 있던 건 정말 나이스였다. 아무리 3성이라지만 우세가 아니라면 1코 3성은 후반에 힘이 빠져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그래도 이겨주면서 알이 더 빨리 깨질 수 있었다. 미포 2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베인이 하나 남았다. 그래도 베인과 미포가 생각보다 잘 나와주곤 있는데 서로 아이템이 두 개씩만 갖고 있는 것은 조금 그랬다. 다시 리루라의 돈을 보충하니 든든 그 자체였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베인 삼성까지 떠준 애였다. 아이템은 대검으로 골라줬다. 밤끝을 만들었다. 도장을 만들었다. 탱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장에서 탱템이 나와주길 바라야 했다. 그런데 상대들이 오다가 말았다.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다. 다행히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이전 전투는 졌구나였다. 피가 20이 남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질 것 같은데 황금알이 좀 상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 했다. 그래도 피가 6 남으며 살아남았다. 징크스 이성을 만들었다. 리븐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자크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일단 이번 전투에서 이기면서 황금알 보상까지 받으며 역전을 노려봐야 하는 상황. 아까 엄청 상한 것처럼 낯빛이 안 좋아 보였는데 다시 싱싱하게 돌아온 황금알이었다. 그래도 다행히 어떻게 9렙을 가보긴 했으나 5코 이성작에는 실패한 상대와 만나서 이길 수 있었다. 도장을 먹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황금알 보상에다가 20원까지 쏟아지는데 황금알에서도 20원에 포온의 즉흐, 찬란한 즉흐가 나왔다. 원래 같으면 9렙을 달렸겠지만 미포 두 개만 더 찾아보기로 했다. 미포 하나를 넘겨버렸는데 미포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포 삼성을 만들었다. 미포는 2초 동안 정신을 집중해 8회 총알을 퍼부었다. 총알 하나당 250, 감소된 피해량은 150이었다. 그런데 이번 상대는 삼성이 아주 많았다. 삼성이 많을수록 강한 우세 시너지였다. 우세는 피해량 20% 증가, 삼성 챔피언 하나당 5%씩 추가로 증가였다. 상대는 삼성 7개니까 총 피해량 55% 증가였다. 사실상 초월 키고 시작한다고 보면 됐다. 그런데 미포의 스킬 한 번에 상대 메인템과 메인 딜러가 사라졌다. 심지어 우리 미포에게 제대로 된 딜템이 없었음에도 말이었다. 리븐을 갖고 있던 상대도 죽여서 리븐 삼성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아이템은 무대로 골라줘서 베인의 마지막 템으로 줬다. 자크가 하나 남았다. 이제는 지기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미포가 혼자 남고 말았다. 거기다 흡혈템도 없는데 밤끝만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 황소부대로 조금 버티는 게 걸렸지만 다행히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다시 리로라의 돈을 충당할 수 있었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리븐보다 자크 삼성이 먼저 나와줬다. 이제는 젤리까지 삼성이라 질래야 질 수가 없었다. 마지막 비에고 면상궁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안 나와주나 했는데 리븐 삼성까지 만들 수 있었다. 자크는 죽어서도 다시 4마리로 분열하기에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초밥에서 동물특공대를 먹었다. 이러면 7 동물특공대가 가능이었다. 다만 사일러스가 나와줘야 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나와주지 않았다. 결국 우세 상대가 마지막이었는데 다시 보니까 황금 티켓을 곁들인 우세에다가 황금알에선 포온의 두 개가 나온 상대. 하지만 자크, 미포, 베인, 리븐 삼성에겐 상대가 안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오늘은 동벼락을 맞은 듯한 증강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상당히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오! 아이고. 와, 크로아티아. 뭐냐? 아무튼 너 저기 Ugh.